최승훈 씨였구나. 난 브루노만 쓰고 온 줄. 브루노만 쓰고 온 줄. 아니. 최근에 좀 갔다 왔어요. 공연 갔다 왔어요. 공연 갔다 왔으니까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모자도 이렇게 써야 되고, 네,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이게. 와, 추노마, 샤워. 추노마 해야 되는구나. 추노마. 안녕하십니까. 최보수 역할 맡은 격투가 추선입니다. 한민 일로 와, 가자. 오! 오! 긴장만 가지고 있으면 안 아파. 아팠어, 아팠어. 아팠어요. 나 이런 거 처음 해봤네. 형 스타일대로 관리를 빡세게 해주시는구나. 여기, 야. 여기지? 예. 네. 동인이 형 같이 가셨네. 여기도 얼마 전에 좋은 데로 이사한 거예요. 아, 그래? 예, 네, 그 전에보다. 그 전에 지하 살다가. 동인이 형제처럼 같이 다니잖아요. 진짜. 뭐야? 집들인가? 휴지면? 몇 톤인지 알아? 네. 집들이 가나 봐. 가자, 가자, 가자. 와, 저런 거 나 문 못 열어줄 것 같아. 와, 진짜 무섭다. 야, 저렇게 들어오면. 범죄도시야, 범죄도시. 선생님,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내려와야 왔는데 내려와야지. 내려와야지. 좋네. 갑자기? 치우자, 치울까. 갑자기 왔나 봐. 야, 술부터 치우자, 술부터. 술을 먹었어? 다 술병이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다 치우자. 다 저거 숨겨야지, 숨겨야지, 숨겨야지. 내려올 수가 없네. 빨리 치워야 되니까. 또 치울 수가 뭐 있지? 자밀 같은 경우 싫어하지만 그래도 선배로서 최근에 좀 이사도 갔다고 했거든요. 또 지압이 잡혀서 그렇게 시간이 없어요. 한번 이것저것 체크하러 가려고 생각합니다. 좀 처음이야, 좀 더 내놔. 엄청, 야. 남자들 사는 집 지금 깔끔한 편이다. 그러면 좀 괜찮아. 정리 잘 해놓고 있네요. 깔끔하네, 그래도. 저 정도면. 아니구나. 아, 냄새가 벌써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마치 4D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형님이 가셨다. 와. 감사하게도 형들이 주신 기회로 격투기 선수 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거라서 저는 되게 뿌듯하고 소중한 집입니다. 물건만 좀 많이 버리면 좋겠다. 너무 물건이 막 많아. 그 신발장도 깨끗해야 되는데 신발장에도 너무 많아. 이게 깨끗해야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나는 집에 오래된 물건이 있으면 독이 쌓여서 새로운 기운이 안 온다 생각해서 나는 딱 보고 내가 지나가다 어디 여러는데 물건 보면 나 다 버리거든. 아, 진짜요? 근데 집 느낌이 좋긴 좋은데 내가 좀 잠깐만. 형 뭐예요? 뭘 보는 거야? 아니, 아, 저 동선 한복. 아니, 아, 저 동선 한복. 이거 한번 봐야 돼. 방위? 네, 동선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쪽에서 뜨나? 해가. 그렇죠. 네, 동. 향을 보죠, 그냥 향. 여기 한강이니까. 이게 자기 집에는 제일 중요해. 어디 위치에 있는지. 해가 어떻게 뜨는지. 그렇지. 예? 인간 같은 것도 사실은 지구 안에 있고, 그 우주도 다 있는 하나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태양이 이렇게 와서 우리가 일어난다. 이거 다 똑같아요. 순간 사이비 교주 같아요. 아니, 진짜 배웠단 말이야. 우리는 우주 하나야. 아, 우주 하나 지금 두 개입니까? 나도 약간 이상해졌어, 형, 지금. 그렇게 내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앞에 모자 왜 쓰고 와가지고, 갑자기. 진짜 교주 같아요. 약간은. 저기 한번 조금만 열어봐봐. 아, 네. 저기 열고. 여기도 한번 열어. 형도 저런 거 되게 많이 믿어. 왜? 왜요? 현관 밖에 저기는. 왜?
이게 남쪽을 해서 이게 북쪽으로 이게 바람이 많이 가거든. 어. 가끔씩 열어줘야 돼, 이게. 아. 왜? 바람을 본다고? 이게 약간 통통. 이게 여기 기운이 아픈 것도 있으니까 이게 다 나가달라고 하는 거. 나는 그런 거 좀 많이 보는 거 있어가지고. 어, 진짜로? 조금 그렇게 해야겠어. 근데 슬슬 바람이 들어오잖아. 네. 이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래요? 들어와야 돼요. 저는 깔끔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방 같은 것도 현관, 화장실 예쁘게 깨끗하게 해야 새로 좋은 기운도 생긴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면세점에서 선물 사오신 거예요? 아니야, 안에 봐봐. 내 빨래야. 내 빨래야. 아니, 빨래를. 저 냄새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호텔에 있어가지고 호텔 빨래비가 엄청 비싸거든. 그래가지고 온 김에 빨래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비싸. 제대로 돌리겠습니다. 빨리 돌려. 아, 후배한테 맡기려고? 후배한테 맡겨야지, 이런 거는. 선배 거는 다 후배가 다 하고. 갖다 드리고. 그 어릴 때 다 했지. 어릴 때 선배들도 했어요? 다 했지. 다 해야 되지. 이 팬티까지 이거 내가 해가지고 그거 다 해줘야 되는데. 팬티까지요? 어릴 때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본인이 어렸을 때 겪었기 때문에 아 나는 이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랬어. 아 뭐야? 맞아, 근데 뭐야? 아니 처음에는 그랬어. 당연히 아 이렇게 하면 좀 후배는 좀 힘들겠구나. 나도 선배 올라가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선배까지 올라가면 아 귀찮아서 그게 안 돼. 나이대 앞에 저희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왜 뚜둑거리면서 왜 우리 압박하세요? 아니 아니 무섭게 바로 좀 돌려줘. 네 알겠습니다. 가져가게. 네. 아무것도 몰라서 했는데 이게 양말이 하나가 만 얼마? 에? 양말 하나가 실제로 만 사이즈 있는데 이게 몰라서 그냥 돈 줬거든. 두 달 정도 해가지고 10만 원이나. 가지고 알고 나서는 절대로 안 막히지. 난리야, 썩어. 난리야, 썩어. 올 때마다 얼마 막히지 못했다. 그렇지. 아, 잘. 그렇게 빨리 좀 잘 부탁해, 그거는. 고개를 너무 조금 사오셨어. 빨리 할 것이면 한 두 팩은 사오셨어야지. 잘 됐다, 잘 왔다, 나는 여기. 와. 야, 도현아, 우리 밥 먹고 갈까, 여기? 소고기도 가져왔는데. 아니. 소고기. 소고기 언제 다 드시겠네, 그죠? 아니, 이거 선물로 사온 건데. 아, 근데. 뭐야? 아니, 불평 갈게. 불평 갈게. 그러니까, 그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도현이. 그렇게? 대단한 거야! 아니, 소고기. 불평 가야지. 저희 선물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선물 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이야. 그러면 그거를. 맞아. 그, 채워줘야 되잖아. 맞아. 네가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케이크 가져왔어. 너 혼자서 먹는 거야? 아니잖아. 네. 우리끼리 같이 먹잖아. 네. 그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또 선물 하나 가져왔는데 뭐 왜 우리가 먹으면 안 되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선물에 내가 알고 있는 선물의 의미랑 좀 다른 원래 그런 거지. 아니 너 여기도 배 안 고프면 안 먹어도 되고. 아니요, 저희도 그렇고. 네. 네. 그러면 밥 차려 그래. 네, 바로 차리겠습니다. 그냥 깡패 아니에요? 전 반이 좁아서 이게 이거 좀 불편해. 이거 이거. 이거 좀 치워도 돼? 이거 좀 치우자. 위로? 세워놔도 돼? 네. 네. 이거 치워줘. 치워. 누가 가. 네? 거기다 놔. 진짜 치우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손가락 자체를 치우시는 지금 처음 봐. 진짜 하나, 둘, 셋. 안 닿죠? 이거 밑에 당겨. 밑에 당기면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이건 또 돌려놓을까, 이렇게? 좀나? 이렇게 돌리면 되지. 네. 근데 지금 가구 전체 배치를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원래. 저거는 청소한 게 아니지. 쇼파 세운 것 뿐인데. 도배할 때 저렇게 하는 거야. 이거 되게 좋은 동물이야. 갑자기. 와, 이거. 여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잠 어떻게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형이 가고 나서 일이 더 생겼어, 형. 이거 감당할 수 없네. 형님들. 왜 와가지고 갑자기. 왜 와가지고? 더 어지러진 것 같은데? 꿈만 나와버리셨네. 고기 먹이 엎드리고 빨리 보내자. 진짜 빨리 구웠어야 돼. 그러니까 맞아. 빨리 보내자.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죠. 이거 봐봐. 이렇게 보면 엄청 좋아졌어.
거예요, 형? 너무 예뻐. 공간이 넓어지네. 오케이, 고기 먹자, 그러면. 네, 먹자, 먹자. 자, 그러면 준비해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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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본인은요? 준비해줘. 준비는 뭐 후배가 해야지, 왜. 후배가. 아, 고기는 좋은 거 사오셨네. 세 개만 먹자. 아, 아니 두 개만 먹자. 형, 두 개. 얘들 다 준 거 좀 세 개 다 좋잖아. 그럼 너나 아빠야, 나나. 아, 근데 100% 한 번 더 꺼낼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런 거는 한 30조 정도는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좀 큰 걸 사오시지, 그걸. 그래도 반찬 많잖아. 네, 네. 집에 반찬. 냉장고 파먹기. 바로 먹어. 바로 이 레어로 먹으려니까 그래. 난 지금부터 꼬야 이따 먹는데. 레어로 먹으려고. 와. 아, 이것도 냄새 너무 좋다. 박원님. 와. 오, 뭐야, 이거. 하고? 와, 감사해요. 우려네. 와, 이거 있으면 소고기 안 빼먹어도 되지. 근데 그거는 부모가 그거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 그렇죠. 좀 그렇지. 아, 많이 주셔서 같이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런가? 오, 여름이라 상한가? 냄새가 진짜. 아, 그래. 네. 이렇게 청소도 다 해주셨는데 네. 제가 또. 아, 엄청 힘들어, 나. 그러면 나는 국물을 만들어. 나도. 전석이는. 그러면 나는 국물을. 넣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소금이나 그런 거 있잖아. 소금이나 그런 거 있잖아. 네. 고기 구워 먹자. 네. 반찬 많잖아. 네. 그거 네. 좀 끼내야 될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이나 그런 거 있잖아. 네. 네. 아, 오래간만에 후배 이렇게 동생 이렇게 있고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아, 기분 좋대. 호텔에 있으면 자기가 다 알아서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하면 바로 하잖아, 후배. 네, 알겠습니다. 앉으면 다 해주거든요. 엄청 좋아. 아, 느낌이 좋아서. 진짜 기분 좋아 보이네. 기분 좋아. 와, 이거 야.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 아, 맛있겠다. 아, 좋다. 프랭크 잘라. 잘라. 아니, 자르면 나. 자르지 마. 자르는 순간 입에 다 들어간다. 이제 먹어도 돼, 이게. 이제 먹어도 돼, 이게. 자, 너무 커. 와, 저 큰 걸. 형, 아니! 접어드셔. 진짜 맛있다. 남의 걸 왜 뺏어 먹어요? 자리를 잘못 앉혔어. 육회를 주세요, 그러면요. 이거 먹게 먹어봐.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건 맛있다. 이게 소소한 거지? 되게 작게 자른다. 낭만? 자취방에 이제 먹어. 아니, 두 점! 이제 먹어. 형, 하나씩만 그래. 먹어야지, 두 개씩은. 아이, 두 개씩 먹어야지. 아이, 두 개씩 먹어야지. 빨리 일부러 작게 잘랐는데. 그러니까요. 아, 맛있다. 우와. 아, 이거 두 점씩은. 우와. 우와. 아, 우리야. 네. 형! 왜? 형, 근데? 어? 왜 나 한 입 동안 먹은 거 같은데? 자리에 앉지도 못했어, 심지어. 와. 이거 잘라, 이거 잘라. 괜찮네, 먹어봐. 빨리 먹어. 네. 됐어. 됐다. 맛있어. 됐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어. 잘 먹겠습니다. 안 자, 좀, 나 네. 그거 뭐야? 제로 그거 줘. 제로 그거 줘. 아니, 좋았어. 이제 뭐, 이제. 네. 형, 잠깐만요. 지금 후배들은 한 점씩 못 먹었는데. 같이 먹어요. 아, 같이 먹어. 그래도 네가 알아서 먹으면 되지. 아이, 잠깐만요.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아, 맛있다. 먹어. 없어, 지금. 없어. 많이 먹어요, 왜? 많이 먹어요, 왜? 아니, 소고기 더 끊을 거야, 소고기. 어? 어? 뭐? 소고기 더 끊어. 아, 그래? 아, 그래? 먹자. 네.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어.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더라, 이거. 근데. 아, 와. 와, 이거 대박이다. 야. 와.
아, 교육 들어가, 교육 들어가. 아, 맛있다. 이거 좀 나도 이거 뭐 한번 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옷에 진심인데. 손네. 저는 앞치마가 없었네요. 야, 이거 특거든. 좀 이거 빨래 해봐.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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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래. 네 티 좀 줘봐. 모르겠네요. 갑자기? 리얼, 리얼 빨래. 이거 좀 빨래. 아오. 아,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아. 아, 우리 집엔 절대 못 오게 해야지. 손이 많이 가네, 그죠? 원래 선배는 손 많이 가. 밥 먹다가 켰어. 선배 오빠 빨리. 해야죠. 그럼 만약에 시키면 그 선배가 이렇게 해달라. 아니면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던져야지. 후배는.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얘기해야지. 그러면 그렇지. 아, 그러면 이거 집에서. 딱 맞아, 여기. 줘봐봐, 그걸 줘봐봐, 줘봐봐. 와, 또 뺏었어. 줘봐봐, 그걸 줘봐봐, 줘봐봐. 형, 웃겨서 대상내시경 하러 왔는데. 이 정도는 마셔야 돼. 야, 거기 맛있대, 진짜. 거기 맛있어요? 와. 야, 불판 좋다, 이거. 그럼 이거 볼까? 와. 졸립지? 졸립지 시작했어. 먹다가 졸리시잖아요. 형은 진짜 격투기 안 했으면 뭐 했을 거야? 격투기 안 했으면 뭐 했을 거야? 진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아, 또 졸리네. 와, 아, 그러니까. 또 왔어, 또 왔어. 와, 진짜 졸리네. 와, 오, 잔다, 역시. 됐다. 그 패턴, 그 패턴. 아니, 그 강희 씨는 안 봤어요? 밥 먹다가 자는 거? 살짝 봤죠. 살짝 등 기대시고. 네. 근데 코까지 약간 고시면서. 근데 우리 다행히 회식하느라 너무 시끄러워서 안 들릴 때가 있는데. 근데 오래 안 자죠. 오래 안 자죠. 오래, 오래. 네. 그렇지, 그렇지. 야, 이 강희가. 그렇다면 거기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고기만 먹었다고 저기 자네. 고기. 동물의 한국 본다, 동물의 한국. 어? 오씨, 일어났다. 금방 일어나. 또 집어먹으려고. 뭐 고기 보고 있는 거야? 뭐 이상하다. 뭐 있다. 아니 아니 진짜 젓가락을 왜 있어요? 젓가락을. 아니 조심하면서요. 피냄새 일어나. 이거 끓고 끓고. 네. 꺼. 맛있네. 아, 느낌이 다르다. 소스랑 청민이는 제가 부산에서 어머니 아버지도 몇 번 뵙고. 아, 그, 나도 한두 번 봤나요? 네. 항상 청민이 걱정 많이 하시고. 그러겠지. 다음에 부모는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제가 형님 어머니 뵀었거든요. 저희 같이 시합되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랑 반응이 너무 비슷하시네요. 아, 그러지. 아우, 대기실에서 딱 귀 맞고 의자에 혼자 앉아서 딱 봐도 보고 있는데. 이제 저 딱 들어오니까 안 보시는구나. 어떻게 됐어요? 딱 물어봤는데 성훈이 형은 그때 많이 다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아 제가 말 못하니까 바로 우시는 거예요. 아 뭔가 진짜 엄청 슬펐던. 아니 근데 뭐 가족들이 막 부상다 그럴 때 좀 이제 그만하라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만하라고 하는 말은 안 나와. 그 대신 마음속은 알지 가족인데. 차라리 지금 이렇게 반성 나가서 조금씩 이렇게 돈 벌어서 하는 게 훨씬 그렇지. 보기는 좋지 부모 그렇지. 입장에서. 근데 마음 편하시죠. 그러니까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옆에서 보고 있으니 한 마리도 그런 말에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마음 불편할까 봐. 저를 믿고 있는 거지.
사랑이가 격투 선수한다. 하면 되지. 하면 되지. 하면 시킬 거야? 그렇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시켜야지. 나는 그래, 그 열심히 하는 자체가 좋은 거지. 그럼. 결과는 그 떠나서. 경기 나가지고 마음 아프겠지. 진짜 마음 아프겠지. 그래도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어디가 맞아. 우리가 어떻게 막아버려? 못 막아. 근데 이게 격투기가 사실 주변에서 편견이 너무 많아서. 아니 아들 왜 안 말려요? 아들 왜 시켜요? 아 그렇게 얘기해? 주변에? 제가 처음으로 그때 송은이 형 프로그램 우승했을 때 아버지한테 사드리고 싶었던 선물 처음으로 사드렸어요. 효자다. 주변에서 진짜 안 믿기는데 저는 아들이 그 매 맞고 벌어온 걸로 그렇게 받고 싶냐. 매 맞고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벌어온 걸로 그렇게 받고 싶냐 해서 제가 너무 충격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상처로 진짜 맞아야 될 사람이네. 근데 이게 사람이 100명 있으면 100명 생각 다 틀려. 그렇잖아? 네. 여러 가지 있는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만약에 그렇게 우리 부모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럼 뭐 뭐래 안 해 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성공해도 계속 그런 사람이는 계속 그런 말에 해. 그렇게 하는 말 하는 사람이 그 자리밖에 없어. 정답.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그런 성격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이 안 나와.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네.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자기만 열심히 하고 앞에만 위에만 보면 돼.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커피값을 누가 내야 되냐? 첫 만남에. 첫 만남에? 첫 만남. 왜 남자가 커피를 사야 되냐? 첫 만남. 그게 돼. 와 근데 저 공감이 김태희가 나왔으면 네가 더치 하자 했겠냐가 공감이 어마어마하네. 근데 저는 와이프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뭐? 내가 아는 친구가 소개팅을 했는데 여자가 커피값을 더치페이 하자고 해서 남자 너무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해주니까 와이프 하는 얘기가 아 그거는 그 남자가 더 이상 엮이기 싫어서 우리는 더 이상 금전적으로나 뭐로나 하나도 엮이기 싫다. 그치, 그치. 오늘 더치페이하고 너 하나랑 끝이다. 이제 볼일 없다죠. 아 손절하려고? 예, 얻어먹고 싶지 않아서. 아 더치페이 할 수도 있고 뭐 내가 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낼 수도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왜 그래야 돼요? 더치해야 돼요? 이런 마인드 자체 좀 내려놔야 연애를 하지. 연애는 열린 마음으로 해야지. 참 이런 걸로 논쟁이 되고 있는 사회가 너무 슬프다 그지? 그러니까 남자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럼 소개팅을 해서 커피를 냈어. 응 냈어. 밥을 먹었어. 밥은 누가 내야 돼? 내가 내야지. 다 남자가 내야 돼? 다 남자가 내서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교육받기 때문에. 누가 교육을 해줬어? 교육을 어디서? 어디 업체에서 누가 교육해줘서? 어릴 때 그렇게 교육받았어 나는. 남자는 무조건 아니, 그런 거 해줘야 여자한테 된다. 여자한테 얻어먹은 적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온다. 네? 오 워킹하면서 나오겠네 이제. 잠깐만. 이것도 바지도 여자고. 오. 어 괜찮은데? 되게 이상하지 않아? 뭔가 봐. 되게 괜찮은데? 남자 같아. 오늘 입고 오는 옷보다 낫다. 멋있어, 맞아. 멋있지? 아니 근데 이게 뭐? 이게 원래 가슴이 이까지. 그까지 맞습니다. 골이 보이는데? 명치까지. 인사할 때 가리고 인사해야지. 조신하게. 안녕하세요. 괜찮은데 이게 여자 거라서 이게 어쩔 수 없어. 만약에 안 싫다 가면 여기 조금 집에 가서 조금 묶으면 돼. 아, 그게 뭔가. 아, 왜 묶어 버려. 그게 묶으면 이게 괜찮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건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 광희 씨도 이제 한때 그 지니 스타일 따라갔었잖아요. 맞아요. 예? 제가 항상 많이 따라하고 지용이가 입으면 세호 형이 바로 사고 그다음에 제가 그렇게 순서대로. 아 세호 다음이에요? 네. 세호가 값을 떨어뜨려 놓으면 그때 사는구나. 아니 항상 세호 형이 먼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용이 먼저 사고 세호 형이 사고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야. 근데 항상 이제 그런 순서 샀는데 친하게 지낼 때 지용이가 파리 패션위크 갔다 온다는 거예요. 패션위크 갔다 왔는데 저한테 모자를 사줬어요. 그때 이제 막 챙큼 페도라가 유행이었는데 그냥 부들부들한 천의 모자더라고요. 그러다가 뭔가 속으로 그냥 좀 대단한 브랜드를 좀 바랬던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쓰고
한 1년에서 1년 반 두고 지나니까 그 모자가 메인 메뉴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지용이는 이미 벌써 한참 전에 유행했던 거 저한테 선물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안 쓰고 다녔구나. 그저 유명한 모자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지용아 내가 그때 몰랐어. 너의 패션 센스를. 갑자기 영상 편지를 쓰니까. 직접 전해요 문자로. 동현이 형 대박이었다. 야, 동현이 형 진짜 싫어하거든. 맞아. 동현이 진짜 싫어해. 동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웃을 준비해도 되는 거야? 아, 멋있다! 멋있다! 이게 뭐야? 아우, 진짜. 멋있어.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딱이야. 아이고. 아, 형, 이거 너무했다, 형. 아, 이런 느낌이 원래 내시고 싶었던 거구나. 이거 너무 필터인 것 같기도 하고. 모자 때문에 몸 좋은 아줌마 같아. 아니, 모자 뺐다고 생각해봐. 괜찮지 않아요? 모자 빼면 괜찮지. 야, 이거 없으면 큰일 나, 지금. 너 보여줄까? 너 잠깐 봐. 일로 와봐. 여보라? 와, 탈출 안 돼요? 이거 봐. 일로 와봐. 이거 보여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거를 보여줘야지. 아니, 왜? 아니, 이게 나오잖아. 어, 그게 좋아. 그걸 입으면 이게 나오잖아. 어우, 좋아. 아, 눈에 부릅뜨니네, 부릅뜨니. 화가 많이 났네. 아, 진짜. 나온다. 어, 좋아. 어, 이거 봐봐. 잘 나온다. 오케이. 계속 나오고 있어, 지금. 이거 아무나 못해. 아무나 못해. 이게 나는 좀 작아. 어. 근데 너는 일부러 커. 일부러 커가 뭐예요? 그게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키우고 작게 하게 할 수 있는 게 근육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여기 근육을 키울 수가 없어요, 형님. 일부러 커. 이게 방송을 위해서 좀 커. 만지면 더 커져. 아이고. 아, 진짜요. 형, 방송이에요. 아, 그래? 아, 그렇구나. 형님도 패션이. 아, 저 무다 보니까 좀 그래. 되게 괜찮아. 해볼 때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느낌 있어. 맞아. 예뻐. 이거 어떻게 입고 다녀? 사실 못 입죠. 이거는 매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형, 근데 이거 길에서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너도 이렇게 가면 입을 수 있어. 형이? 길에서 어떻게 입어? 아니, 근데 이렇게 입어도 만약에 일본 가도 그냥 괜찮아. 근데 일본은 괜찮지. 예를 들어서 패션쇼 같은 거 가면 이렇게 다 입어. 아, 그건 유럽에서. 거기선 그렇지. 길에서, 아니야. 길에서 입는 내가 그러면 입고 올게. 너랑 똑같이 입고 올게. 한 번. 내가 그러면 입고 올게. 너랑 똑같이 입고 올게. 한 번. 일단 입고 올게. 오, 입으러 간다. 나는 솔직히 어울리실 것 같아. 예. 직접 입으시면 멋있을 것 같아. 일단 입고 가. 자, 갈게. 네. 오. 왜? 잘 어울려? 오. 된다니까? 같은 옷이에요? 아, 일부러 이렇게 패션이야. 오, 안 나오네. 나는 작아. 눈을 감고 있네. 좀 짧아야 짧은 옷 입거든. 몸짱 반바지가 더 짧으면 어울리겠다. 몸짱 이렇게. 허벅지 미쳤네. 와. 형, 액세서리 다 빼요. 액세서리 때문에 입어 보이는 옷 있잖아요. 아니, 액세서리.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느낌이잖아, 느낌. 아,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왜요? 이거 한번 나도 근데 이제 약간 타고난 느낌이 있는 거 같아요. 바이브가. 왜요? 이거 한번 나도 이제 느낌이 있지, 이렇게. 아우, 아줌마 같다. 동현이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네. 낚시하러 간 거. 동현이 형은 모아이 석상 같다. 튜브 빌려준 아저씨. 진짜 같은 옷인데, 그치? 차민이 거 입고 올게. 형, 뭔가 몸이. 아, 네. 지금 피부 색이랑. 오, 형. 이거 진짜 원래 형 옷 같다. 와. 좀 바지 한 쪽. 피부 톤이랑 잘 맞는다. 예. 남자 옷이야. 남자 옷 아니에요, 저거? 여자 옷이야. 다 여자 옷. 우와. 한쪽 올리는 건 뭐 일부러 그런 거지? 왜요? 왜 한쪽 올리는 건 왜? 그 약간 이게 너무 이게 두 개 이게 내려가면. 너무 좀 이상해가지고 이게 차라리 올려주고 센스 있게 한쪽 왜 멀리 잡았는지? 너무 괜찮아. 네, 야, 너무 잘 어울려. 저희가 진짜 잘못 봤던 것 같습니다. 와. 와. 대박. 잘 어울려. 네, 여기 예 주문 좀 받아주세요. 예, 일단 삼계탕 이게 5개 주시고 네. 통닭
이거를 두 개. 이거 두 개랑 전복장. 전복장 또 주세요. 이렇게 시키고 두 개 하나 하나 하나. 그럼 여기 주면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렇게 주세요. 네. 왜? 야,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 야, 젓가락이나 그런 거 누가 하는 거야, 맞네야. 아, 죄송합니다. 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 요즘에 편하네. 이렇게 잘 나오네. 그러니까 그 때는 우리가 물은 물은 물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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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예. 아, 참. 아, 독특이만 잘하면 안 된다. 아, 센스가 없어. 아, 지금까지 딱 멋있었는데. 후배들 옷 딱 골라주고. 목 마른 사람이 떠오면 되잖아요. 어, 선배 앞에서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예? 아, 선배가 있는데. 네. 아, 막내 알아서 움직여. 막내가 움직여서. 알아서 우리, 내가 말한 전에 움직여서 이것저것 해야. 에 이거는.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완전.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너무 왜 웃어? 거야. 우리 보면서 얘기하다가 내 딸 본인 편 아닌 것 같으니까 정신없이 나도 미안해 형. 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 조금 돈 써야 될 것 같아. 맞아. 그렇지. 아끼면 안 돼. 절대. 저 뭐야? 껍질 버리는구나. 어? 기름이라. 그러니까. 껍질 얼마 가시는데. 그렇지. 성훈이 형 닭껍질도 안 드세요 그러면? 그 껍데기? 네. 어, 안 먹어 안 먹어. 우와. 이게 이따가 어? 치킨 나오잖아. 치킨 네. 그거 나오면 이게 그거는 맛있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요. 뭐야 아니 여봐요. 아니 형. 여봐요. 껍데기잖아 기름. 아저씨. 예? 튀김 통닭의 껍데기가 더 안 좋아요. 알아. 튀겼기 때문에. 알아 알아. 근데 왜 그 껍데기가 자기 마음대로잖아. 튀김 하는데 또 맛있어서. 뭐야 이게? 튀김은 더 맛있으면 맞다고 하잖아. 그래 맞아. 아니 아무 논리가 없어. 무논리 무논리. 적극적으로 뭐 방어할 생각도 없어 그냥. 그럼 맛있잖아. 그거 먹을 거야. 아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 그거 어쩔 수 없어. 그거 맛있으니까 오줌을 잖아. 형 그것도 맛이 없어서 뱉었어요? 약간 중견 개그맨 같지 않아? 내장 다정하는 여러 가지야. 쌀은 아예 안 드세요? 아니 그 시합 잡히면 예. 당연히 안 먹지. 탄수화물 아예 근데 지금 업 시즌이라도 한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안 먹을까 그 정도. 아, 탄수화물은? 조금. 어. 그럼 빵 이런 거 안 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게, 어. 잠깐만 오늘 우리 아까 대본이 되었다 형 샌드위치 엄청 드시지 않았어? 빵? 그럴까? 작가님 샌드위치에 탄수화물 떠오르래요. 가끔씩 먹은다고 했잖아. 가끔씩 먹은다고 했잖아. 가끔씩 먹은다고 했잖아. 내가 뭐라 했어. 아이씨 안 먹은다고 얘기 안 했지. 아닌데 어떻게 안 먹어. 하나 가지고 진짜. 아 미안해 미안해.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밥 먹고 밥 볶아 먹어야 이제 끝난 거 같아요. 맛은 봐야지. 예. 무조건 밥 볶아 먹어야 돼. 맞아. 알겠습니다. 먹어야 돼. 탄수화물 안 드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유 진짜 이게. 됐다. 진짜 무서워. 그래. 예, 진짜. 근데 바닥에 좀 누르게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맞아. 아, 좀 눌러야 돼. 메인 메뉴보다 맛있지. 와, 이걸 맛있겠다. 와. 싸드시면 더 맛있어. 네. 잘 먹겠습니다. 네, 탄수화물. 탄수화물 안 줘. 한 숟갈만 먹어. 어, 그러니까. 와, 냄새 봐. 진짜 안 먹어. 자기가 누가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게 안 먹지. 어, 먹는 거면 정말 있다. 멋진 몸을 유지하는 거지. 얼마나 드시고 싶겠어, 그치? 오, 도윤씨 진짜 잘 먹는다. 동현이 관리를 아예 안 하는 거야. 맛있지, 야. 발랐다. 형, 볶음밥 안 드세요? 그래도 김에다 싸서 하나 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후배가 이 정도 얘기하면 내가 좀. 이제 성의조차 없어. 성의조차 없어. 아, 뭐야. 뭐야. 이건 지켜줬어야지. 내가 조금 하나 먹어줘야 또 애들이 많이 먹고. 애들 잘 먹고 있잖아. 정말. 됐어, 됐어. 이것도 레어로. 아, 안 돼, 안 돼.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됐어, 됐어. 아니, 죽 많이 펐네. 이게, 이게. 이게. 어, 근데 이거 김가루 넣어. 와, 저 표정 알아. 너무 맛있죠? 찐 행복. 나 저 표정 알아. 와, 이게 진짜 맛있다. 이게 행복이 확 들어와요. 그냥 맨날 먹는 것보다 가끔씩 이렇게 못 먹어야 이게
너무 행복한 마음이 맞아 맞아 아, 탄수화물이 이 세상에 제일 맛있지. 탄수화물 먹고 싶다 나도. 아니야 완전치 눈다 울어. 너무 맛있다. 이 맛을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아우 맛있다. 어떻게 이제 한번 먹으면 계속 먹고 싶은데 이제. 아유. 와 게다가 날치알이야. 날치알 터지는 거 봐라. 와. 아, 설마 떠먹진 않겠지. 이 행복은 그만 하셔야 돼 이제. 그만 주셔야 돼. 아 진짜 힘들어. 쳐다보지 마세요. 아이, 또 가네. 뭐야? 어? 에이. 싸드시고. 이거 탄수화물 중독이네. 안 만다고 하셨는데 아까. 아니 안 먹는 것처럼. 봐봐 안 드신다 하셨는데 한 그릇 드시고. 그러니까. 아 맛있다. 거의 다. 아 탄수화물 너무. 맞아 열심히 뽑고 있어. 나 잠깐 쉬고 올게. 어? 쉬고 올게? 근데 사실은 이게 계속 서 있는 거 힘들어. 아 맞아요. 그렇지. 차라리 움직이는 게 편해. 같이 움직이 포인트가 하나 또 있네. 그러니까. 성훈이 형. 어디까지 변화 하나 보자.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 이런 거 하나 다 식타임 있어요? 야, 근데 진짜 군대다. 식타임 없네. 진짜 또 드십니까? 내가 당이 떨어져, 당이.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일 하면 내가 당이 떨어진다고. 이런 걸 섭취를 해줘야 돼. 혼자 먹는 거야, 그럼?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지? 아, 너무 슬퍼. 뭐하냐? 또 먹어. 애들 시키고 먹는 거야. 제가 지금까지 일을 다 했습니다. 와, 진짜 억울하겠다. 자기가 다 하는구만. 쟤 다 하다가 이제 막. 같이 먹든가. 그렇지. 혼자 먹고 있어, 이. 당이 떨어져. 당은 너만 떨어져. 그러니까 네가 살이 들뜨 찌지. 그러니까 네가 살이 들뜨 찌지. 아, 왜 자꾸 그래요? 야, 근데 진짜 요즘에 참 못하는 말 진짜 많이 한다. 주성훈이 형 놀랐다. 이거 아니, 어떻게 해? 근데 그렇게 먹으니까 살 찌는 거 맞아. 아, 근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야. 맞아. 지금 너가 입은 것도 4X라지야. 어떡하려고 그래. 숫자 점점 늘릴 거야. 줄여야지. 맞아, 안 해? 근데 이런 걸로는 나. 아, 움직여. 지금 먹은 거 몇 배로 움직여야지 그거 먹은 거 감소가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살찐 이유가 셰프님한테 잔소리를 듣고 그 스트레스를 그래. 단 걸로 먹고 푸는 걸로 먹고 풀고 하다 보니까 살이 쪘습니다. 자기가 관리 못하는 거. 자기가 관리 못하는 거. 맞아요. 이 매장을 들어오고 나서 한 10kg 정도 찐 것 같습니다. 뭐야? 오! 진짜네! 완전 다른 사람 됐네요? 그렇네. 셰프님의 잔소리만 아니었어도 살이 그렇게 안 쪘을 텐데. 너무 속상하네요. 일단 제가 핑계예요. 진짜 밥을 안 먹고 정말 초코파이만 먹어요. 딱 초콜릿만 먹어요. 아, 그래요? 진짜, 예. 누구 때문이겠어요? 아니, 자기가 관리를 못하는 거지. 아니,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꾸 단계 땡기는 거지. 단계 땡긴단 말이야, 스트레스 받으면. 맞아요. 아니, 자기가 일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나빠. 제가 만약에 소개팅을 하게 되면 여성분한테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밝게 인사하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날씨 좋은데 여기 올 때 차 많이 막히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고 어딜 가나 주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좋아하세요? 저 이거 잘하는데.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들면 기회 되면 제가 나중에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던져도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는 거지. 모든 것이 다 이야기거리예요. 뭘 얘기하지? 어떡하지? 막 찾아야지? 이 생각하다 보면 상대방 얘기를 못 들어. 그렇지. 맞아. 조급해. 공감이 너무 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뽑아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 나타났어요. 어떻게 말 걸 거예요? 나라고 생각해보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연습이요? 응, 연습. 연습해야 돼. 맞아, 연습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날씨 어때요? 뭐해? 뭐야? 아니야. 괜찮네. 오늘 날씨 어때요? 스릴러. 오늘 날씨 어때요? 로봇 같아. 오늘 날씨 어때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 날씨 어때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말이 없지 않아요? 기상캐스터도 아니고.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그쵸? 이렇게 해야지. 오늘 날씨 진짜 좋죠? 저 웃어요. 훨씬 부드럽다, 지금. 인상이 달라진다. 입이 이렇게 올라가네요. 제가 계속 웃으라고 했거든요. 네. 아, 경련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웃는 연습이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요리를 할 때도 웃으면서 하세요. 연습. 주방을 못 보셔서 저런 말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웃으면 웃냐 이럴걸요. 웃어? 초코파이 주면 웃을 텐데. 아 진짜 이거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시작하는지. 처음 만났어. 카페 카페. 소개팅. 카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지금 뭔가 추성호 씨가 지금 너무 답답하신가 봐. 하고 싶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보여주세요 한번. 미용실에서 생각하고. 네, 미용실에서. 얼마나 잘 아저씨 매력을 내가 보여줄까? 네, 아, 보여주세요. 자, 처음 만났어요. 섹시야마. 야, 섹시야마. 아니 너무 너무 좋아하잖아. 제일 너무 좋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여기 앉아도 돼요? 네, 아, 예, 예. 어우. 와. 아. 와, 너무 무서워. 옷이. 너무 무서워. 너무 예쁘게 옷이네. 아, 너무 멋있으시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이게 입고 왔습니다. 네, 스타일 너무 좋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저보다 훨씬. 와, 너무 위아래로 너무 웃어보지 않아? 그 여기가 뭐 케이크 집이라고 쳐요. 그러면 오케이. 케이크 같은 거 뭐 좋아하시는 거 뭐가 있으세요? 아, 저 좀 전에 밥 먹고 오긴 했는데 전 치즈케이크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여기... 운동 같은 거 자주 하세요? 아, 갑자기 운동 얘기가 치즈케이크에서. 네, 운동 좋아하는데 요새 일한다는 거 잘 못하고 있어요. 운동 진짜 많이 하시죠? 네, 저는 뭐 맨날 운동하면서도 뭐 케이크 같은 거 가끔씩 뭐 그래도 저도 케이크 좋아하니까 같이 먹으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케이크 드시죠? 아, 당연히 그렇죠. 그렇구나. 이렇게 만나는데 먹어야죠. 술도 가끔씩 드세요. 아빠, 사랑해! 씨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장사하거나 혹시 사업 뭐 투자하신 적 있어요? 진짜? 요 직업에 한번 한 적 있어요. 어땠어요? 예전에 이제 뭐 예.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했는데 사기쳤죠? 지인 누가, 중에? 누가? 지인. 같이 사업한 사람 중에? 네. 한 명이? 근데 저 지인이. 아 도망갔어요 아예? 그리고 심지어 그 사기친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기간 동안 계속 형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4살 어린 사람. 와, 진짜로? 나이도. 심지어 그 사람하고 친구 먹었던 검사님도 있어요. 우와. 검사를 속였어? 검사를 속였어, 십몇 년을. 사이코. 아니, 100% 나왔네. 근데 그만큼 알아야 작업을 하고 사기를 치나 봐. 근데 너무 친분을 이용해가지고. 추성훈 형도 지금 표정이. 설마, 안 다가겠죠. 아니, 그, 추성훈 씨한테 사기친 사람 목숨 내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나도 이게. 사기치지? 형, 동생 사이 10년 되는 형이었었어요. 근데 내 돈 관리 다 해주겠다. 매니저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믿고 다 했죠. 10년 근데, 동안 믿던 사람이니까. 예,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데뷔해가지고 계속 하는 화이트만에. 예. 다 없어졌어요. 파이팅이? 다 없어졌어요. 몇 년 동안? 6년 정도 하는. 6년 동안 모은 6년, 돈을 예, 다 그래가지고 저도 6년 이상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뭐 집이나 그런 거 그치. 이제 사야 되겠다. 그 정도 모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장 보니까 한 얼마 들어갔었지? 그때 20만 원인가? 다 가져갔네요. 다 가져갔어요. 가고 저가 파이트만에 그거 이것저것 한번 10억 넘었어요. 와. 다 없어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비 오는데, 지금. 아니, 잠깐만. 막고 있어. 아니, 비 오는데. 아니, 시작 안 했어. 왜, 뭘. 아니, 비도 올 수 있잖아, 날씨는. 비 오는 거야. 아니, 파이터들도 우산을 쓰잖아요. 에이, 비 안 왔어, 이거. 아니, 비가 지금 안 왔어. 이건 안 온 거야. 아, 이 정도는 안 온 거야. 이 정도는 파이터들한테는 비 아니야, 이거. 와. 아, 생각해보세요. 지금 비 오는데, 지금. 야, 무슨 이런 날 야외 운동이야 했는데 결국엔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성훈이 형 러닝 하세요. 야외 운동 잘 하지도 않아.
형 자체가. 와. 아니 비 오는데 선글라스. 실내 운동하면 되지. 언제나 지각이네요. 아, 오늘 날씨 최고네. 그러니까 날 너무 좋습니다. 아, 동현이 형 정말 딸랑딸랑 넘어. 밖에서 운동하는 투표랑 좀 운동 조금 오늘 할까 싶어서 불렀습니다. 참고 선택이에요. 아, 그러니까 너도 알잖아. 이게 뭐 달리기를 무조건 필요하잖아. 필요하죠. 그치. 이번에는 밖에서 달리기. 밖에서 달리기. 솔직히 뭐 우리 때는 뭐 라떼는 나왔네, 라떼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아무데나 뭐 그런 관계없이 맨날 뛰었죠. 예. 네. 그래가지고 날씨도 좀 좋았고, 가끔씩 이렇게 뜁니다. 그러면 저희 한 얼마나 뛰는 건지. 와, 한 5km 정도는 뛰고 싶어요. 5km. 딱. 5km? 5km? 5km 힘든데? 박사가. 말도 안 돼. 와. 일단 5km를 한 최대로 들어오면 20분이면 좋지. 20분 최고지. 나도 5km는 한 22분인가 3분 정도는 뛰었거든. 저게 돼? 그때 형 언제예요? 그 유도할 때. 20년 전 아니에요? 20년 전에. 와, 이거 봐봐. 얼굴이 아예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야. 사랑이다, 사랑이. 뭐 그냥 격투기 하면서 네. 살살 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예,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성공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예, 맞습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20분이라고 하면 20분 안에 들어와야 돼. 무조건. 네. 그렇잖아. 또 시작이시네. 너무 강압적이잖아. 근데 강하게 해야 애들이 그럼 20분 정도라면 아 그러면 23분 하면 괜찮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슬슬 생각하면 하는 거죠. 아, 벌써 누르셨네. 아까 거기 기록표 나왔을 때 자전거로 18분 거리였거든요. 아, 그걸 20분 안에 뛰어야 됩니다. 자전거로 18분 거리 그래, 나와 있어요. 네. 그러네. 그래도 이 나이 때는 무조건 뛰어야 된단 말이지. 오케이 본인도 같이 뛰면 난 인정. 밥 보세요. 자, 시간 재야지. 이제 시작하니까 아까 얘기하다시피 20분 안에 무조건 들어와야 돼. 그러면 안 돼. 네. 죽는다. 안 돼. 죽는다. 죽는다. 네. 오케이. 자, 준비 3, 2, 1, GO! 오케이, 오케이. GO! 오케이, 오케이. 어, 동현이도 뛰네. 동현이도 잘 뛰어요. 자, 자. 와, 저 너무 빠른데? 어, 야, 이 페이스를 한다고? 이걸 말하고 그러면 안 돼. 대박이다. 내 다 쳐질 거면서 진짜. 와 빠르다 빨라. 와. 아 진짜 빠르다. 저 걷는 것보다 느리지 않아요? 그니까 걷는 게 낫겠다. 어이 너무 뒤처지는데요? 저건 뭐예요 엄지척을? 형 빨리 와요. 같이 가야지. 유성훈 씨 야누시 오마지예요? 아, 나도 하나 샀는데 야누시 오빠 샀는데 누구야 그게? 남자 레깅스. 남자 레깅스. 어, 남자 레깅스. 운동할 때 남자도 이렇게 입어요. 아, 어, 운동을 안 하니까. 아 힘들어. 벌써? 나도 5km는 한 22분 정도는 뛰었거든. 완전 산책인데 저기요? 1.5km 와 잘 뛴다. 와. 마라톤 같다, 마라톤. 잘 뛰어요. 20분 안에 들어오면 내가 투표랑 선물 줄게. 오. 이분 선물 받겠다. 누구야? 오! 와. 치고 나온다. 어디 있는 거야? 아, 1km를 아직 못 갔다는데? 너무 느리다. 아 힘들어. 아 안 되겠다. 아 힘들어. 왜? 편집이 이렇게 안 해요. 아니 편집을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 이게 너무. 어. 아니 근데 많이 뛰었거든요 이거. 아 힘들어 안 되겠다. 이게 다 본인이 한 말인데. 자전거 좀 줘봐. 안 되겠다. 자전거 주세요. 주세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아 카메라 감독님 뛰어야 돼? 주세요. 카메라 감독님 같은까지. 그럼 차를 타고 가자. 어, 내가. 잠깐만요.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가자!
가자 가자. 형 팔. 빨리 달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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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빨리 빨리 빨리. 아 좋아. 아, 잘 먹었다. 아 좋아. 아 다시. 아 너무 힘들겠다. 야야 빨리 자. 뭐 하는 거야? 동현이 형 동달아 신났어. 본인도 안 뛰어도 돼서. 힘들 때 다음에 어떻게 가야지? 어떻게 작전 줘야지? 와, 와 이거 뭐. 최악이다, 최악. 야, 아, 얄밉다. 아, 얄밉다. 와. 갑갑하네요, 진짜. 정민이 형 왜 도치를 끌어다녀? 왜 눌렀어? 왜 눌렀어? 나는 너무 공격해가지고. 아, 지금 사실은 같이 뛰어주면서 페이스 메이커가 돼줘야 되는데, 오. 이거는 메이커가 아니라, 놀리고. 약 올리는 거죠, 이거. 아. 근데 이게 네. 사실은 운동하면서 옆에 누구 있어야 이게 또 열심히 하거든요. 우리가 뭐래 하면서 이게 기운이 올라가요. 힘들 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야. 아니, 꼭 불리할 때 되면 우리말 못하는 척을 하죠. 갑자기 막 외국 사람처럼. 원투 가는 건지 원투 훅 가는 건지 택당 가는 건지 생각하면서 뛰어야 돼. 아 비바지면서. 아 진짜 아니,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뛰는 것만 생각하지 마. 격투기 하는 거를 생각하면 이미지 하면서 뛰어. 그렇지 이것도 시합이야. 시합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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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야 벌써 쳐줘. 야 너 걷지 말라고. 여기 더 하는데? 야, 위에 3초 늦었어 동희야. 아, 뭐해? 빨리 가란 말! 아, 허재 진짜 그 집에 갈래, 그냥? 그렇지, 이것도 시합이야, 시합이라고 생각해.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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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운동했던 사람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홍대. 그렇지, 이거 봐. 홍대 치고 가잖아. 나이스, 홍대! 벌어진다, 벌어진다! 와! 그렇지! 이기는 게 중요해, 이기는 게, 자기한테 이기는 게 중요해. 10분 안에 뛴 거예요, 진짜 웃겨. 네. 진짜 힘들겠다. 여기까지가 2.5km거든? 네. 돌려서 도착하는 곳까지. 네. 어우, 이게 더 힘들어. 이제 좀 지쳐가지고 힘들지. 빨리 해, 슈키더라! 말만 하지 말고! 빨리 뛰라고! 여기다. 빨리 해, 슈키더라! 말만 하지 말고! 빨리 뛰라고! 대낮에 저 순천 아저씨가. 빨리 뛰자, 자, 자. 야, 어, 진짜, 진짜 잘 뛴다. 와. 와, 몸이 와, 진짜 잘 뛴다. 오, 동민이 형 웃기네. 오! 갑자기 이 형을 왜 벗어? 더우니까. 타임은! 나가서!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하야! 자, 얼마 안 남았어? 하나 둘 뛰는 거 생각하지 마. 격투기 하는 거로 생각해. 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올라왔어. 아 진짜 대박이야 대박이야. 아 이거 잘 뛴다. 어 진짜 잘 뛰어. 주진규 선수. 네. 오케이. 1분? 1분 남았어. 여기서 이기면 노아는 너는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아 노아 있어. 와, 대박이네, 와, 씨. 오우, 씨. 그렇지. 성공해야지, 우리 성공해야지. 아유, 멋있다. 엄청 멋있다, 멋있다. 아, 진짜 힘들 거야. 그렇지. 30초! 30초? 다 왔어, 거기까지야. 와, 시계. 와, 좋아, 시계 같은 거 필요하다. 시계 같은 거 있으면. 와. 엄청 날개 놓고. 오케이. 자, 샤도우. 차민아 여기서 샤도우야. 제일 힘들어, 제일 힘들어. 자, 맞아서. 맞아, 둘이서. 3대 보면서. 자.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아. 자. 아니, 바로 앉거나 눕게 하지 않네요? 안 돼요. 체력이 다시 돌아와야 돼. 제일 힘들 때 1분이라도 조금 움직이면 더 스타미나 올라가. 한계 돌파네, 한계 돌파. 스텝. 스텝. 그렇지. 오케이. 자. 자, 샤도우. 여기 샤도우. 자, 갑자기 이게 저. 비욘세 힘들어. 자, 힘들어. 3대 3. 자, 슈팀, 그리고 노현이 팀, 이렇게 나눠서. 지는 팀. 체력 훈련. 체력 훈련. 그리고 또 이거 끝나면 식사하러 가거든. 맛있는 거. 그거를 내기.
이번에는 진짜 내 팀에 와서 이겨서 형이 밥 사는 거를 얻어먹고 싶다. 그럼 우리 팀에 나한테 오기를 바란다. 나는 그러면 내년에 다른 격투기 그런 거를 만들려고 생각하거든. 그쪽으로 소배할 수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 소배할 수 있습니다. 예. 안되겠는데 시험 얘기 다녀서 소수 마음대로 생각하면 되잖아. 동해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은데. 아, 회의가 길어지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고. 진짜. 아, 그러네. 아, 짰다. 짰잖아. 이러면 한 명 와야죠. 한 명 와야지. 그러면 네가 가. 아예 그거 네가 가. 아예 그거 네가 되지. 아예 네가 안 되지. 네가 가.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오케이. 아, 야, 공정하게 해야지. 여기 있는 집 봐봐. 경기 한 6년. 코치 완전 아마추어. 우리는 무조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니까. 예. 2승 하면 되는 거잖아. 2승? 2승 먼저. 그렇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볼까, 진짜? 기세? 이길 수 있습니다. 야, 지금 모든 국민이 우리를 응원한다니까? 그지? 이거 언더독의 반란 보여줄까? 나야, 싸우자! 이기자!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선수! 파이팅! 야, 둘 중에 한 명 이기겠지? 현역의 자존심! 그러니까 이게 그게 맨날 운동하잖아. 예. 하면서도 약간 잔난치지? 잔난치면서 예. 뭐 괴롭히잖아. 예. 여기서 이걸 버려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버려요. 여기서 제대로 복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자, 오늘 진지하게 시작! 오케이! 오케이. 자, 동현이 형 팔 길어요. 동현이 호락호락 하지 않아. 동현이 크다. 동현이 고! 작전 잘 세야 돼, 아, 동현이 형 진짜 엄청 괜찮아요. 아, 승부로 이거야. 이 맛이야. 승부로 이 맛이야. 이렇게 이게. 와, 진짜 좋아. 오케이. 아직 몰라. 이거 뭐 이기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렇지. 아마추어 대프로. 야, 이기자. 야, 너가 지금 살까지 해서 아플 때 알지? 아, 이거 적지 말고. 아니야. 자, 뒤 엉덩이 열고. 똥구멍 집어넣어, 작전. 작전. 땡겨도 안 땡기게 해. 그렇지. 땡겨. 좋아. 그거야. 진짜. 짧게 하자. 자, 해보자. 진규야, 이거 보자. 오케이, 준비. 시작. 자, 너 MMA 선수잖아. 내가 이기면 우리면 되잖아. 예, 되잖아. 마지막. 저희 또 성훈이 형이 있으니까. 조영희님이. 자, 수고 좀. 수고. 다음 매치 입장. 해보자. 자, 코치죠, 오케이. 코치. 야, 너 몇 살이야? 서른 살입니다. 아, 이거 얼마나 힘센 건지 한번 보자고. 근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하지만 남자로서 이기고 싶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아, 이거 너무 눈이 선하게 생겼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자, 시작! 오케이. 파이팅! 손이 안 보여. 오. 해봐. 아, 승부욕 장난 아니거든요. 몰라. 왜 이래? 저러고 저러고 하세요. 저러고 오, 잡혔다. 근데 팔이 팔이. 하지 마. 지경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지경이가 럭비 해가지고. 럭비야, 너도. 이제 들어가보라. 럭비는 힘세지. 사줄게. 아니 밥은 사고 다른 얘기를 하지. 왜 밥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괜찮아. 배고파. 와. 오, 맛있겠다. 그거 맛있어요. 아. 잘 먹자. 오. 뭐야. 너무 빨갛지 않아? 뭐야. 배고파. 대박. 진짜 배고파. 야. 양념. 야, 고기가 잘 익어서 약간 바삭바삭했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동현이 형은 흰밥 먹는구나. 와, 동현이 밥을 좋아해. 그 치즈도 맛있어. 고추님 많이 드셔야지. 부드럽지, 고기? 맛있어. 엄청 부드러워. 녹아. 너무하다. 형 좀 먹여주고 그러죠. 하나 먹어. 알아서 먹으면 되지. 아니, 알아서 먹을 시간이 없죠. 너도 먹어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잖아. 뭐, 그래요. 알아서 먹겠지. 사자다, 그냥, 사자. 라이온 킹이야, 라이온 킹. 어우. 진규를 언제 먹지? 진규는 자르기만 하는 것 같은데? 볼 때마다 발만 주고 있어. 그래, 챙겨줘, 동현이 형. 형이 없잖아. 눈으로 열심히 먹고 있어. 눈을? 물 뜯어 가지고 고기도 못 먹어. 야, 먹는 것도 승부야. 먹는 것도 승부야. 아니, 이게. 그럼 먹어도 돼요? 그렇지. 먹어도 돼. 먹어도 되는 거지. 그 본인 거 굽고 본인 거에 계속 갖다 놔도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되지. 먹어도 되는데 뭐 무서워서 안 넣는 거지. 아니 먹어야 돼. 아니 먹어야 돼. 아, 진짜 됐어. 이거 잘라. 이것도 잘라. 된장찌개만 하나 시켜줘. 된장찌개만 하나 시켜줘. 아니 저거 누르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저거 못하시죠? 난 잘 못해, 나 좋아. 아, 막돌이 몇 점 못 먹었어. 배불러. 고기 남겼어. 이제 배불러다. 응. 배불러. 후식 있나? 벌써? 좀 자고, 나는. 역시. 간다고요? 진짜 자요. 진짜 자요. 지금 바로 자요. 바로 자. 애기 같지? 귀엽지. 간다. 이때 먹어야 돼. 이때다. 깨우지 말고 먹어야 돼. 야, 안 깨우려고 조용히 먹는다. 우와, 신기하다. 지팡이. 아, 이거. 지팡이. 어떻게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그게 좋으시지? 너 여자친구 있어? 갑자기? 뭐지? 내 개인 기억이 있는 거야. 뭐야, 꿈꾼 거야, 뭐야? 너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예, 있습니다. 있어? 예. 몇 년 사귀었어?
만나느라 한 6년 정도 만났어요. 6년? 오래 만났네요. 6년 정도. 석현이가 여자친구 이제 교회 오빠로 처음에 만나가지고. 교회 오빠. 아. 교회 오빠예요. 그렇구나. 아, 잘 사이좋지? 네. 같이 이번에 또 뭐 해외여행도 같이 갔다 오고. 해외 그렇지. 이제 뭐 그냥 결혼하는 거네, 그러면. 두 여자친구랑 이제 오래 만났는데 떨려서 뭐, 뭐라 해야 될까? 애정 표현? 이런 거에 좀 떨려서 못한다. 그래서. 못한다? 네. 그래서 뭘 못해? 애정 표현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어? 남자인데? 네. 남자인데? 네. 뭐, 그런 진짜? 일들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는데 형이 좀. 6년? 에이. 다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석현이에 비해서 또 그 반대인 또 형은 초등학교 때 나는 반대야? 왜냐면 형은 첫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그렇지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남잔데 너무 반대잖아 너무 일찍이네요 5학년 키스 할 수 있는 친구도 있지 내 주변은 키스하는 5학년은 없고 첫사랑이 언제였어요? 진짜 사랑한다 그런 거는 솔직히 그때는 모르겠지만 유치원 때 진짜 아, 옆에 있는 여자가 엄청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했다가 막 좋아해가지고 그게 와. 첫 사랑이잖아. 지금도 기억해. 와. 지금도 기억해. 그 친구가 엄청 뛰는 거 빨랐어. 그리고 아. 너무 좋아해서. 아. 와, 이 정도라면 정말 너무 본능에 좋아. 충실하시는 거. 그래가지고 친구 나가면 돼. 아니 뭐 우리가 그래 만들어줄까 그러면? 야, 어? 우리가 네? 그래 만들어줄까 그러면? 뭘 그 자리를 만들어줄까? 그 선생님이 아 그 보스가 또 한 명 있거든. 보스가 또 한 명 있거든. 그 결혼하는 보스가 있어. 결혼 정보 회사 그 대표님이 있는데 한번 예. 둘이 만나서 그 대표님이랑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왜 우린 이 안에서 다 콜라보를 해? 다 여기가 유니버스가? 사장님 세계관. 여기 세계관이 있나 봐. 다 여기서만 해결을 해. 형, 근데 충격이 뭔지 알아요? 응? 수경이가 어제 이별을. 아이고. 코치분. 아. 아, 헤어졌어? 저, 어제. 헤어졌어? 네, 어제 저녁에. 오늘? 헤어졌어요. 와, 그러니까 열심히 뛴 거야? 아. 그녀를 잊어보려. 아, 저 빗물인지 눈물인지. 아, 아, 그렇구나. 실제로 어제 저녁에. 아, 그러면 너 거기 가. 내가 소개해주고 결혼. 네가 좋은 스타일이. 근데 좋잖아. 다음에 또 만나면 되잖아. 오, 너무 좋은 거잖아. 오, 좋다. 그래도 형 하루밖에 안 됐는데, 설마. 아, 그래도 바로 바뀌어야 돼. 바로 바뀌어야 돼. 바로 바뀌면 돼. 받아들이면 되지. 다음에 또 이거 내가 경험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좋은 사람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지. 마음이 떨어지는 일 하나도 없는 거, 1%도 없는 거 같아, 나는. 엄청 좋은 거라고 생각해. 네. 진짜, 진짜. 형님들은 결혼 추천하세요? 너무 추천하지. 아니, 왜 이 얘기만 나오면 다운이 되냐고. 너무 추천하지. 나 일찍이 후회한다. 동현이 사랑꾼이지. 근데 나는 뭐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 자기 선택이라서 뭐 결혼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뭐 힘드는 것도 있어. 사실은 그치. 맨날 그게 솔직한 거지 사실. 솔직히 없는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 해봐 어떻게 행복해요. 이것저것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돼.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과 좋다 그런 거는 말을 못 해 나는. 근데 형수님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고 이제 어째 결혼 생활 꽤 오래 했잖아요. 잔소리를 좀 많이 하세요 형수님이 스타일이? 잔소리 많이 하지. 근데 여자는 사람마다 이것도 틀리지만 여자는 성격이 세 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잘 들어요. 그렇지. 세 번 언제? 이거 뭔가 집중된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여자는 세 번 바뀌어요, 성격이. 첫 번째, 사귈 때. 두 번째, 결혼할 때. 결혼 사진에다가 저 사진을 왜? 아니 이게 너무 이건 안 되지. 김병현도 안 하고 다니는 걸 저. 그니까 두 번 바뀌었어. 세 번째 아기가 날 때. 세 번째 세 번 바뀌는 그건 어쩔 수 없어. 여자니까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거를 남자가 맞춰줘야 돼. 그렇게 생각해. 어쩔 수 없어. 동물이 달라. 그래서 사랑이 낳고 나서 잔소리가 제일 심해졌다는. 그렇죠.